이태원 프리덤 설렘이 가득한 거리. 예! 아,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이태원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성지, 젊음의 성지. 여러분, 2017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의 뮤직타임 락드림의 주제는요, 빠밤, 연말 모임에서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노래입니다. 과연 이태원 피플들은 어떤 노래로 분위기를 띄울지 너무나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함께 가보시죠. 가가가 이태원 프리덤. 예스! 파리 피플. 제가 드디어 이태원에 입성을 했습니다. 아, 제가 이제 가면서 어머 안녕하세요. 이태원 프리덤. 빰빠밤. 아, 이 노래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노래 없었으면 이태원의 상징이 아니지. 자, 오늘 과연 무슨 노래로 분위기를 띌지 진짜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 오케이. 어, 다 너무 긍정적이에요. 어. 안녕하세요.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아니, 군대 합격 좀 드릴게. 안 돼, 안 아니, 진짜 엄청 따뜻. 죄송해요. 네, 안녕히 가세요. 걔 인터뷰 거부하면 빚쟁이에요. 내가 싫어서가 아니야. 아, 오늘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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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가 됩니다. 아, 벌써 두 팀에게 거절을 당했지만 괜찮아요. 저 아시잖아요. 저 MC 진주 지치지 않아. 오케이, energy girl. 저 오케이. 어머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세요? 핫팩 좀 드릴까요? 군대 앞에? 군대 앞에 엄청 따뜻한데. 진짜로. 아, 후회하시는데 300원에 팔게요. 아, 너무 아쉽다. 하지만 뭐 어째? 와, 이쪽으로 올라가 보면은 여기가 진짜 이태원의 성지. 오케이! 아! 오케이! 아! Yes, baby! 오케이! Party people! And z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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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oom. 오케이, 오케이. Where are you from? From Alaska. 아, 와, 알래스카. 오케이, 알래스카. Cold nation. Yeah, cold fuck. Oh, very handsome. Handsome. My style. Very good. My style. Very good.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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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bye. Bye bye. 아, 여러분 저 보셨죠? 저 정말 인기 많습니다. 보셨죠? 이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추우시지 않아요? 인터뷰 한번 저 군대 앞에 드릴게요. 많이 바쁘신가 보다. 이태원은 다 바쁘니까. 혹시 인터뷰 잠깐 가능하신가요? 네. 어머, 너무 잘생기셔서 그런데 핫팩 드릴게요, 오빠. 아, 네. 제가 국방TV에서 나왔어요. 국방TV 알아요? 몰라요. 군대 안 갔다 왔어요? 아직. 아직 셋 다 미필이에요? 곧 가요. Party people! 둠둠둠둠둠둠. 아, 이제 곧 제가 국군 장병들의 서인형이고 고준이에요. 아. 저 안 그렇게 보이겠지만 제가 약간 국방TV에서는 약간 유명하거든요. 그렇게 째려보지 마! 그렇게 째려보지 마요! 오늘의 주제가 연말 모임 때 분위기 띄울 수 있는 노래가 주제예요. 이 노래를 꼭 부른다! 저는 노래를 좋아하지 않아서 이 친구가 랩하거든요. 아, 랩퍼시구나! 그러면 이제 뭐 힙합 음악 중에서도 네, 조금 약간 자기가 기분 좋을 때 부르는 노래! 장용준의 I'm in my room. 그러면 한 소절만 잠깐 불러주세요. 그래야 빨리 끝나요. 잘생긴, 류수형 닮았어요. 내가 이상형이야. Let's go, let's get it. I'm in my room. 너네가 절대로 닿지 못하는 곳에. 더 높은 곳을 그리면서 밤을 새 봐도 다 부질없네. Sometimes you can miss the dream. 오, 너무 잘한다. 아, 너무 잘한다. 개그맨 김진주, 화이팅! 국방TV, 화이팅! 추우시니까 핫팩을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아, 넷이서 왜 이렇게 춥게 입었어요? 자, 오늘 무슨 모임 있으세요? 아, 여기 언니 중국 가갖고. 와, 시천주. 러시아는 헌가오싱. 좀 약간 제2외국어 중국어였어가지고. 아니, 내부에서 어디서 오신 누구였는지 간단하게 여기서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경기도 양주시에서 온 한결입니다. 한결, 이름 너무 이쁘다. 양주에서 온 이단비입니다. 단비 너무 이쁘다. 저는 이슬비요. 어머, 다 이름 왜 이렇게 이뻐? 한민희입니다. 한민희, 막 결, 막 단비, 뭐 난리가 났어. 다 우리나라 이름이야. 아니, 오늘 넷이 모인 이유가 언니가 중국에 가서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바로 옆에 있는데 영상 편지. 자, 요런 게, 요런 게, 요런 게, 이거 찍어도 돼. 언니, 이거 찍어도 돼요. 언니, 만난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가니까 마음이 좀 아프다. 잘 갔다 오고, 내년에 보자. 결아. 결아. 넌 잘해낼 거라고 믿어. 중국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사람 돼서 만나자. 언니, 중국 가서도 잘 지내고, 건강하게 잘 지냈다가, 내년에 또 보자. 아니, 저, 중국 가는 친구 와보세요. 중국을 한 20년 가나요? 저 중국 한 25년 가는 거 맞죠? 중국 이민 가는 거 맞죠? 저희가 국산 TV의 뮤직 타임 락드림이라고 음악 프로그램이에요. 음악 듣는 거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자 연말 모임의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노래거든요. 네. 분위기를 띄울 때 자기는 이런 걸 부른다. 저 빅뱅. 빅뱅! 빅뱅! 나 빅뱅 좋아해, 빅뱅. 빅뱅의 뱅뱅뱅. 뱅뱅뱅 왜요? 뱅뱅뱅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그냥... 노래 잘해요? 제가 반주해드릴 자 여기부터라 여기부터라 모두 모여라 와우 Fantastic baby 그럼 화장실 게임이에요 그러면 넷이서 모였으면 빅뱅 노래를 자주 불러요? 저만 불러요. 아, 부르고? 세 분이서 뭐 부르시는데요? 박수 이렇게 치고. 박수 치고 그냥 리액션 담당. 그럼 Fantastic Baby 같이 한번 불러요. Bams, Bams, Bams. I wanna dance and dance. 제가 창피하나요? 언니, 이리 와보세요. 중국 가는 언니. 내가 창피해요? 아니에요. 혹시 핸드폰 검색 가능하신가요? 이 네 분 중에 두 명만 받겠습니다. 네 분 중에 두 명만 먼저 꺼내셨고 그다음 이렇게 꺼내셨고 가운데 두 분. 저희 국방TV에서 대한민국 기네스에 오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네스에 오른 프로그램을 15초 안에 찾아주시면 저희가 상품을 하나 더 추가해드립니다. 아니 상품 한다니까 이 언니 뭐야? 자 준비 시작! 2분 1초. 지금까지 역사상 제일 빨리 했어요. 자, 춤춰! 뱅뱅뱅! 뱅뱅뱅뱅! 뱅뱅뱅! 뮤직타임 락드림이라고 프로그램이 국방TV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제 곧 슈퍼스타가 될 저 신인 개그우먼이니까 저 많이 사랑해주시고 자 인터넷에 미담 좀 많이 올려주시고 재밌다 이런 거 해시태그 좀 해주시고 뮤직타임 락드림 파이팅! 언니, 축구 잘했다! 가족끼리 외식인가 봐요. 네. 얼마 만에 외식인가요? 자주 하는데 오늘 제 와이프가 생일이라서. 어머! 언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 인간이 언니 제 병이에요, 이거. 에너지 병. 아, 에너지 증후군이에요. 자, 그러면 어디에서 온 누구 가족인지만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우리 생신신 제일 이쁜 언니. 저희 충남 태안에서 온 저 김경민 가족입니다. 이렇게 이태원까지 무슨 일이에요? 영진아 서울에 저기 할머니 집이 어디야? 할머니 집 어디예요? 상도동. 그래서 가까워서 이태원에 네. 오셨는데 뭐 드실 예정이었어요? 먹고 나오는 길에 2차 가는 아 2차! 적당히 드셔야 돼요. 가족끼리 많았다고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차 놓고 와서. 아 차 놓고 와서. 아 작정하고 드시려나 보네. 작정하고 드시려나 봐. 아 사실 저희가 뮤직 프로그램이에요. 음악 프로그램. 연말 모임에 분위기를 띌 수 있는 노래 하나만 추천해 주시면은 Last Christmas 그 뭐지? Last Christmas 노래가 아 진짜 로맨틱하시네 언니 복 받으셨어요 오늘 목대 만나서 목대 만나 오늘 셋째 가나요? 아, 오늘 셋째 가나요? 셋째 안 돼요? 셋째 안 돼요? 시끄러워 한 잔 더 먹고 아, 한 잔 더 먹고 그럼 라스트 크리스마스를 추천해 주신 이유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추억이 많이 있는 노래 아 안에 뭔가 네. 아 진짜요? 네. 뮤직타임 락드림 화이팅! 언니 쪽으로 해주세요, 감독님. 언니 쪽으로. 자, 언니 쪽으로 해주세요, 감독님. 언니 쪽으로.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디에서 오신 누구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산에서 온 이하영입니다. 네, 안산에서 온 한관종입니다. 저희가 뮤직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연말 모임의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노래를 조사 중이거든요. 제가 언뜻 들어보니까 직장인이시라고. 네. 자, 그러면 과장님, 부장님께 분위기 띄우는 노래, 나 이런 것까지 해봤다. 노래방에서 네. 티티 춤을 추면서. 어머나 세상에! 지금 우리 이렇게 얌전하신데 티티를? 자, 안 볼 수가 없죠. 아. 원, 투, 쓰리, 포, 티티, 후! 자, 티티, 후! 와, 아니. 사랑받으실 것 같은데, 맞지 않아요? 처음 봤어요. 처음 하실지 몰랐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거 하나 조사할게요. 연말 모임에서 진짜 꼴뵈기 싫은 사람. 술 먹이는 사람. 술 먹이는 사람이요? 아, 못 먹는데 술 먹이는 사람. 맞아요. 들었죠? 그만 먹여요. 그만 먹여요. 그리고 또 있다면? 일 얘기하는 거. 일 얘기. 맞아요. 근데 순위에 다 있었어요. 네. 연말 분위기를 띄우는 노래 추천곡은? 트와이스의 자, 나왔다. 오늘 그림 나왔다. 우리 퇴근할 수 있게 됐어, 오빠 때문에. 티티를 추천한 이유는? 신나서요. 신나서. 율동을 같이 할 수 있어서. 율동을 같이 할 수 있어서. 쉬워요. 우와, 이유까지 이렇게 많아요, 티티.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태원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저희 언니, 오빠들이 저희 신혼여행 갔다 만난 언니, 오빠들이에요. 크로아티아에서. 어머. 잠깐만. 잠깐만, 우와. 이런 인연이 있나. 우와. 아니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데 네, 없었다가 갔다가 저희 같은 날 결혼해서 크로아티아에서 만났어요. 언니 노홍철 같아요. 저 맞아. 안녕하세요. 아니 두 분 다 그럼 결혼하신 지 별로 안 되신 거고. 네, 저희 10월 말에 둘 다 부부해가. 아 진짜요? 그러면 이 부부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연말 분위기를 띄우는 노래 추천곡. 크리스마스 캐롤. 캐롤 어떤 거 좋아하세요? 고요한 밤. 고요한 밤 뛸 수 있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봐봐 지금 분위기 얼마나 좋아. 뛰었어. 인정. 상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두 분 신혼이신데 두 커플 정말 잘 지내시길 진짜 염원하고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예쁜 아기도 생기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뮤직 타임 락드림 화이팅. 여러분 여기 너무 예뻐요. 오케이 패스. 바이바이 마이 프렌드. 오케이. 여러분 너무 예쁘다. 이런 데는 남자랑 와야 되는데 나 지금 누구랑 왔니?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저랑 같이 데이트 하실래요? 몇 살이에요? 20살이에요. 20살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럼 잠깐 일로 오세요. 아 진짜 제가 선물도 드릴게요. 저희 그냥 한 사람. 어머 너무 춥겠다 우리 아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디 사는 누구신지 간단하게 소개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한남동 사는 김한길이라고 합니다. 한길 씨. 네. 네. 네, 저 충북에서 온 범내라고 합니다. 범내 씨. 아, 오늘 이태원에 무슨 일이에요? 그냥 집 가다가 햄버거 먹고 가는 길이에요. 햄버거 먹고 가는 길. 아, 나는 이태원이 특별하지 않다. 나는 동네일 뿐이다.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네. 저희가 뮤직 타임 락드림이라고 국방TV 이제 음악 프로그램이에요. 자, 20살이 돼서 모임 같은 거 좀 많아요? 가끔 만나는 편이죠. 그럼 가끔 만나면 노래방도 가나요? 네. 네. 노래방 가요? 네. 자, 그럼 제가 뭐 시킬 것 같아요? 아니. 자, 그럼 제가 뭐 시킬 것 같아요? 아니, 노래 안 시켜요. 노래 안 시키는데 왜 혼자 오바야? 이번 주제가 또 따로 있어요. 연말 모임에서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노래인데요. 자기만의 분위기 띄우는 노래가 있다면? 분위기 띄우는 노래? 네. 뱅뱅뱅. 뱅뱅뱅. 오늘 약간 뱅뱅뱅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다 친구는? 커플? 어? 커플. 커플? 잭스키스. 잭스키스 커플. 그 노래가 20살이 안다고요? 그 노래가 20살이 안다고요? 라라라 왜 이제서야. 자, 받아줘. 많이 외로워.
날 없다 나를 찾아온 거야. 잘생기고 아이돌 같네. 둘 다 약간 아이돌 같다는 소리 많이 안 들어봐요? 네, 처음 들었어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오늘의 그러면 추천 노래는? 커플. 커플? 뱅뱅뱅. 뱅뱅뱅. 뱅뱅뱅을 추천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게 제일 흥이 많이 돋을 수 있는 노래가 아닐까라 생각했어요. 역시 20대야. 저도 아직 20대거든요. 아직. 자 그럼 커플을 추천한 이유가? 찍스키스 좋아해서 그도 커플도 좋아해. 커플. 그러면은 뮤직타임 락드림에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그우먼 김진주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라고? 내가 누구라고? 저는 이제 거의 10살이 차이 나거든요. 우리 이제 아가분들이랑. 요즘 20살은 술 게임 같은 거 뭐예요? 왕게임도 하고. 왕게임도 하고. 버니버니도 하고. 바니바니바니바니. 네. 아직도 하는구나. 그 다음에 또. 홍삼. 홍삼도. 오 홍삼 처음 들어. 홍삼이 뭐예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아 어려워요? 아, 네. 잠깐만 보여주면 안 돼요? 저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이게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게임이야. 아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좀 약간 올드하게 셋이서 369 한번 해볼까요? 369. 369 하는데 5의 배수는 약간 겨드랑이치기 약간 이런 걸로. 5, 10, 15는 겨드랑이치기 약간 이런 거 가능해요? 그냥 369 하면 재미없잖아. 369 알아. 하면서 배우는 게임 이런 거 있잖아요. 하면서 배우는 게임. 우리 셋이 우선을 해볼게요. 연습 게임 시작. 369 1. 숫자 말해야 되겠네. 다음 숫자 말해야 되겠다. 1 4 4 이제 알겠어. 아 역시 하면서 배우는 게임. 369 1 3 오. 이러면 걸리는 거. 이러면 저랑 뽀뽀해야 돼요. 일부러 저랑 뽀뽀하려고 한 거죠. 아 진짜. 웃는 게 너무 귀엽게 생기셨네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 없어요. 없다. 오케이 렛츠 겟 잇 온. 뮤직타임 락드림 파이팅. 김진주도 파이팅.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이번 시간은 현역 장병과 일반 시청자들의 사연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고민, 축하 사연, 재밌는 에피소드 등등 많이 많이 딩두리의 뮤직타임 락드림으로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드디어 저희 뮤직타임 락드림의 연예인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정말 요즘에 단가도 너무 높아가지고 모시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S본부 저의 개그맨 동기이자 스탠드업 코미디를 요즘엔 하고 있는 개그맨 김민수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SBS 16기 공채 개그맨이자 스탠드업 코미디언 김민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솔직히 저희가 개그맨이니까 네. 개인기를 안 시켜볼 수가 없어요. 제가 MC 입장으로서도 정말 보고 싶고. 아 개인기는 저는 한 3만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그럼 15,000위 하나 해주세요. 5천 등으로 재밌는 거? 아, 오케이 네. 그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요즘에 가장 핫하신 분이죠. 나몰라 패밀리의 고장한 선배가. 장한 선배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위험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하신 분이고 충분히 따라 할 만합니다. 오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오케이 이제 간만에 짜짠 뵙게 됐는데 이렇게 오케이 이제 간만에 짜짠 뵙게 됐는데 이렇게 짜짠 뵙게 된 이유가 뭐야. 소지야 이제 뭐겠어 진짜 뭐했니. 잠시만요 제작진 표정 한번 보세요. 진짜 지금 당신이 진짜 재밌는 거예요. 진짜로 고장한 선배님 팬들께 우선은 사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20대인 분들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이거 분명히 엄청나게 재밌다는 걸 아실 텐데 제작진도 좀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네, 40대 이상이에요 다. 야, 좀 나이가 있으셔서 못 웃으시는데 진짜 아마 여기 TV는 빵빵 터졌을 거예요. 자
역시 오늘도 사연이 굉장히 많이 도착했어요. 이거 보세요. 이것도 추린 거예요. 몇십 개 중에. 이게 바로 저 개그우먼 김진지 덕이 아닐까.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사연을 뽑아볼 텐데 처음에는 MC인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숫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어떤 숫자죠? 저는 4를 굉장히 좋아해요. 4? 네, 저는 좀 특이하죠? 하나, 둘, 셋, 네 번째 요거를 한번 뽑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슬슬 다가오는 겨울에 추위와 싸우는 우리 특수정사령부 본부 중대원들을 위해 사연을 씁니다. 특수정사령부 진짜 힘들잖아요. 힘들죠. 제 동생 너무 힘들어요. 병사 수가 적다 보니 경계 근무를 들어가는 횟수가 많아 항상 힘들어하는 우리 중대원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뭘 해도 함께하는 다 함께 가는 우리 본부 중대원들이 이번 겨울도 작년처럼 잘 해내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특수전사령부 병장 김세욱이었습니다. 신청곡은 멜로망스의 선물 부탁드립니다. 라고 왔어요. 아, 특수전사령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특전사에서. 특전사는 설안지라고 또 합니다. 설안지? 설안지는 어떤 건가요? 설안지는 정말 추울 때 가가지고 막 강물에 뛰어들고 스키 타 나무로 스키를 만들어요. 아, 그럼 얼음물에 들어가고. 얼음물에 들어가고. 그런 거 가봤어요, 민수 씨는? 근데 뭐 저는 그냥 육군을 나왔지만 그래도 추운 건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너무 추워요. 핫팩 다 붙이고. 핫팩 다 붙이고. 요즘에 제가 핫팩 붙이고 하잖아요. 훈련하는 것처럼 뮤직타임 락드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세욱 병장님! 특수전 사령부 여러분, 파이팅! 다음 사연은 대한민국 육군 전투형 야전 운전병 출신인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잘해요? 운전 잘하죠. 운전만 했는데. 근데 그때는 거의 사고 날 뻔해가지고. 근데 사고 많이 네. 나긴 했죠. 진짜 많이 났어요. 네. 네, 오늘 사연이 도착을 했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맛있게 읽어주세요. 맛있게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15사단 병장 신요셉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근무를 하면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21개월 군 생활에 1개월만 남기고 있는 병장입니다. 와. 1개월이면 진짜 금방 갑니다. 파이팅! 진짜 마지막 한 달. 아, 이거 떨어진 낙엽도 조심해야 돼요, 이때는. 진짜. 이렇게 시간이 안 갈 것 같았는데 어느새 병장이 되었지만 저의 후임인 이진호 일병에게 전역 전에 짧게나마 편지를 써주고 싶어서 몇 자 적어봅니다. 오. 오, 감동이다. 남자끼리. 그러니까 남자끼리. 전우회인 것 같아요. 네, 전우회. 네. 안녕 진호야. 어느덧 너는 일병이 되고 나는 곧 전역을 할 때가 되었네. 시간 참 빠르지. 항상 근무 들어가면서 나 때문에 힘들기도 했고 어려웠겠지만 이제 혼자서 잘해나갈 수 있지? 앞으로 군생활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전역하고 나오면 꼭 연락해라. 마무리로 후임에게 마지막 선물로 좋은 노래 한 곡 신청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근데 이 편지에서 저는 좀 진심을 느꼈어요. 군대 때 생각도 나면서 저도 좋아하는 후임이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제 맏후임이었는데 그 친구가 대만에 살다가 한국에서 좀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2년 동안 이렇게 군대를 온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말투가 아직 한국말이 완전히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중국말, 약간 그 장첸 같은 그런. 그래서 정말 맨날 눈치 올 때마다 임대로 죽겠다요. 인데 임대라요. 임대라 죽겠다요. 잠깐만, 고장한 선배님 아니에요? 방금 고장한 선배님 같았는데. 짜짜 뺏게 되니 이게 짜짜 뺏게 되니 이거. 죄송한데 그 짜장라면 얘기하는 거 아니죠? 일요일에만 먹는. 저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짜짜 뺏게. 짜짜 뺏게. 그래서 아니 그래서 그 후임한테 뭐를 조금 베풀어 주셨나요? 저는 솔직히 한 달밖에 차이가 안 나서 솔직히 뭐 그렇게 베풀어준 건 없는데 오히려 그 친구가 저한테 베풀어줬어요. 그분이 저한테 중국어를 가르쳐줬어요. 중국어 좀 할 줄 알아요? 좀 할 줄 알죠. 니 지어 什么 명자? 니 빠빠마마 시티즈 마야? 니 빠빠마마 시티즈 마야? 중국어를 공부하는 우리 국군 잔병 여러분께 사과하세요. 잘된 시티즈 마야?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지만 정말 금방 갈 거예요. 힘내시고요. 요셉 씨 그리고 진호 일병님 남은 군생활 마무리 잘하시고 항상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수 씨 마지막은 네. 같이 뽑아요. 같이 뽑아볼까요? 같이 뽑아요. 좋아요. 뭐가 좋을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난 이 고양이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괜찮아요? 어, 고양이 귀엽다. 고양이 올라갈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바바바바바. 우리는 동기니까 같이. 아, 동기니까. 최태훈 상병에게 이웃사촌 이현희 씨가 보낸 사연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사촌? 그러니까. 와, 진짜 오랜만이다. 태훈아, 하이하이. 연희 누나다. 너 벌써 감동의 눈물 흘리고 있는 건 아니지? 아식. 나 요즘에 적성에 딱 맞는 백수로 지내면서 사는데 어떻게 바쁘게 일할 때보다 너랑 연락을 더 못하는지 미스터리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난 집에만 있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넌 군대 가서 얼마나 힘들겠냐? 갑자기 새벽에 군대가 있는 우리 335 애들 많이 걱정되더라. 나 철들었나? 철들면 일찍 죽는다던데. 내가 왜 이러지? 흑흑. 암튼 이맘때가 되니까 우리 애기애기 하던 시절 생각난다. 너 그거 기억나냐? 눈 엄청 온 날 우리 다니던 초등학교 언덕에서 가족들끼리 다 같이 비료포대 가지고 눈썰매 신나게 탔잖아. 비료포대 롤러코스터 완전 스릴장이었지? 그런데 우리 진짜 그 다음날 큰일 날 뻔했잖아. 아, 마이크 테스트. 학생들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어젯밤에 학교 언덕에서 누가 몰래 양심도 없이 썰매를 심하게 타서 얼음이 꽁꽁 얼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양심에 찔리는 썰매 탄 범인들은 자진해서 교무실로 와주세요. 아, 진짜. 아, 누나, 우리 어떡해. 아, 그럼 우리가 탔다고 말할까? 야, 야. 학생들이 썰매를 탈 수도 있지. 뭐 그런 걸 방송 깎자고 그러냐? 야, 이 누나가 책임질게. 걱정 마, 아? 남자가 이렇게 소심해서 나중에 군대는 가겠냐? 우리들 때문에 언덕이 엄청 미끌미끌해져서 애들이 언덕 기어갔던 건 지금 생각하니 조금 미안하긴 하다. 어렸을 때만큼 자주 보지는 못해도 항상 생각하면 웃음나는 추억만 한바가지야. 시간이 참 빨라. 남은 군대 생활 열심히 버티고 얼른 컴백해. 백수지만 이 누님이 술 한 잔 사줄게. 내년에도 좋은 이웃사촌 사이로 쭉 보내자. 올해 마무리 잘하고 나도 내년에 은둔 생활 좀 벗어나볼게. 마지막으로 앞으로 다가올 새해에도 우리 335 회원들 전부 해피한 일들만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신청할게요 라고 왔습니다. 민수 씨는 그러면은 약간 요런 이웃사촌 있어요? 요런 이웃사촌 누나? 이웃사촌 누나? 아, 제가 초등학교 때 살던 아파트에서 제가 짝사랑하던 누나가 있긴 했어요. 그 누나를 보면서 무슨 상상을 했나요? 약간 초등학교 6학년이 위험하거든요? 그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2차 성장이 이미 하고 있는 상태였고 여기까지, 예. 저희는 심의 규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 예. 그런데 많이 친하게 지내셨나요? 예, 많이 친하게 지내서 이런 것도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저도 이렇게 썰매를 타면서 같이 논 적이 있어요. 아파트 올라간 언덕에 거기 눈이 쌓이면은 거기서 막 같이 비료포대 타고 이렇게 내려오고 그랬었거든요. 맞아, 비료포대에 지푸라기를 꼭 넣어야 돼. 안 넣으면 진짜 저 꼬리뼈 골절이 될 뻔한 적이 있어. 이거 공감이야. 이거 공감 무조건 될 거예요. 지푸라기 안 넣어가지고 나중에 진짜 꼬리뼈가 너무 아팠었어요. 맞아요. 오래 타려면은 깔아줘야 되죠. 저는 이웃사촌 하면 이 스토리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저희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닌데 늦둥이가 생겼어요. 어머. 늦둥이가 생겼는데 어머. 입덧이 굉장히 심했어요. 정말 입덧이 굉장히 심했는데 하필 저희 옆집 이웃사촌이 중국 부부가 이사를 오게 됐어요. 중국 부부가 이사를 오게 됐는데 중국 음식만 드시는 거예요. 그 나라의 향신료라든지. 네. 그래서 저희 엄마가 5kg, 6kg가 빠졌었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못 먹어. 그러니까 계속 이제 개워내시는 거죠. 그리고 향신료가 너무 독하니까. 그래서 저희 아빠가 3개월 동안 한국에 이런 맛있는 음식도 있다. 중국 부부에게 맨날 갖다 줬었어요. 와. 그때 이후로 진짜 향신료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와, 진짜 와. 아버님 감동인데요? 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죠. 근데 둘이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생기긴 생기더라고요. 그건 별개인가 봐요. 이웃사촌 누나님, 내년에는 취업 꼭 하시길 바라고요. 최태훈 상병도 이런 누나 없거든요. 없어요. 이런 누나 진짜 이웃사촌에서는 없어요. 근데 약간은 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웃사촌인데 이렇게 편지를 보낼 수가 없거든요. 살짝 그 생각 하긴 했어. 아, 그쵸? 솔직히. 여자분이 마음이 더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드는데 맞아요. 이거는 전역하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자 오늘도 네. 최고의 사연을 뽑아서 저희가 소정의 사은품을 드리잖아요. 네. 민수 씨는 오늘 온 사연 3개 중에 뭐가 제일 베스트였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까 비료포대를 탔었던 이웃사촌 있잖아요. 아 맞아요. 최태훈 상병님 사연이 저는 제일 재밌더라고요.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왜냐면 연희 씨가 약간 최태훈 상병이 약간 마음에 조금 썸이 있지 않을까. 맞아요. 정확하진 않은데 있지 않을까 해서. 맞아요. 저희가 솔직히 살아본 결과 이웃사촌인데 편지를 쓰진 않거든요. 맞아요. 쉽진 않죠. 맞아요. 우리 그러면은 이현희 씨가 보낸 사연 네. 이분께 저희가 소정의 사은품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썸이라면 두 분 이루어지세요. 사랑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도 어김없이 정신없는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고해주신 민수 씨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 덕분에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MC 진주 펄 많이 사랑해주시고 뮤직타임 락드림 시청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더욱더 프로그램 많이 사랑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